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선생님들은 가을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까요? 맞아요. 저는 독서의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짧은 가을 아쉽지 않은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권 읽고 기록하는 챌린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활용할 앱은 총 세 가지입니다. 북몰이, 밀리의 서재, 더케이 앱과 함께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할 어플은 세 가지입니다. 핸드폰이나 패드에 북몰이, 밀리의 서재, 더케이 앱을 깔아주시고요.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몰이 앱을 깔아주시면요.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을 등록하고 읽고 나서의 감상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로 이 앱과 함께라면 예전처럼 독서 기록장을 종이에 쓰지 않아도 내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기억을 모두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 책을 추가해 보기를 누르시면 검색해서 등록하기, 바코드로 등록하기, 직접 입력하기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이 뜹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 입력하기로 책을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읽을 책은 최강의 경제실험반 아이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저자는 김나영, 출판사는 예스24입니다.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은데요. 저처럼 미리 사진을 저장해 두셔도 좋고 이미지 URL을 입력해도 기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종이책 페이지 수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임의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책 소개도 적고 구매하고 싶은지 리스트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읽고 있는 중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시작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읽을 거라고 체크해두고 여기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제 이걸 클릭하셔서 책을 읽을 때마다 책 읽는 시간을 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서 직접 입력하거나 카메라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사진첩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관한 감상을 여기에 적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읽은 내용이 여기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읽은 책들을 모두 다 한 곳에 모아두어서 기록이 되고요. 이게 내가 책을 읽은 지 며칠이 됐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고 태그도 등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어플이더라고요. 여기 앞으로 읽을 예정인 책, 구매하고 싶은 책, 독서 달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번 달에 제가 읽은 책들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저도 10월 1일부터 시작할 거라서 아직 비어있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통계도 내고 또 여기 내 인생책도 모아둘 수 있어서 이거 하나 어플만 잘 활용하시면 독서에 관한 모든 기록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이 책을 등록할 때 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 책으로도 읽을 수 있었잖아요. 책을 사실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인데 들고 다니지 않고 어플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앱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로 여기에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 결제를 하시면 무겁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패드나 핸드폰을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결제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한국 교직원공제의 혜택을 받아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 앱에서 밀리의 서재 구독권을 할인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더케이 어플을 켜주시고요. 밑에 복지 탭을 클릭하신 후에 여기 혜택받고 문화생활 여기를 눌러서 음악 독서 부분에 들어가시면 밀리의 서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리의 서재 프리미엄 구독권을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밀리의 서재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서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 교직원공제 회원들에게만 17%에서 최대 27.7%까지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1년 동안 12권 읽기 챌린지를 하실 분들은 27%나 할인이 되는 12개월 무제한 기간 구독 혜택가를 누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밀리의 서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먼저 상품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간편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결제를 할 때 구독권 사용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구독권을
결제하시면 교직원공제 전용 할인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밀리의 서재를 활용해서 책을 읽고 북모리를 통해 기록해서 나만의 인생책도 찾아보고 이번 가을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마음의 양식 두둑하게 쌓고 만나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